저 이정이랑 철수 아니야? 어? 무슨 이정이는 진짜 의정이네? 야 저거 봐라 어? 우리가 영화 보러 가자 그럴 때는 승원이 전화 기다린다고 그러더니 어? 저 자식 전화 기다린 거네? 야 이 의정! 아저씨. 의정아! 뭐하는 거지 그 아저씨? 아저씨. 뽀뽀를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. 야 오늘 영화 참 좋더라. 응. 근데 지난번에 나 인사 시켜줬던 그 여자친구 어떻게 했어? 진짜 좋았어. 너 만난 다음날. 또? 야야야 천천히 좀 마셔. 이거 왜 이래? 수검둥이한테 자주 연락 오냐? 아니 뭐 잘 도착했다고 전화 한 통 하려고 딴 건 무슨 식이야. 그 자식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나 같으면은 너 두고 어디 못 가. 에이, 학교 일 때문에 간 건데 뭐. 의정아. 왜? 너 지금이라도 나한테 마음 줄 수 없냐? 뭐? 너 지금 그게 무슨 말? 너 취했구나? 나 안 취했어. 난 아직도 너뿐이야. 다른 여자 만나보려고 무지 애썼는데 안 돼. 내 마음속에는 너뿐이야. 너 자꾸 이러면 나 화낸다. 야 가자. 아야. 나는 왜 안 돼? 나도 대학원 다녀. 키 수땡이보다 더 커. 얼굴도 이 정도면은 잘생겼단 얘기도 들어. 내가 수땡이보다 못당한 게 뭐야. 어허 그래 눈썹이 흐리다고. 어? 됐지? 어, 이건 나도 수땡이지? 어? 야, 너 너무 취했어, 취했어! 야, 있나, 있나! 먹는 것 같고! 어, 이의정 요거 봐라, 요거. 어?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 철순지 철산자는 논팽이랑 아직까지 어딜 돌아다니라고 안 들어오는 거야, 이거? 어? 승원이한테 전화 오면은 다 일러줄 거야. 아, 네. 오빠들 왜들 그래? 그러게 말이야. 야, 뭐 속법 친구랑 영화 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거니? 어? 당연히 잘못이지, 잘못이지. 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정이 편 드는데 너도 행동 똑바로 해, 알았어? 너나 잘해. 아, 그럴 알았어, 이재니. 야, 야, 솔직히 말해 아주. 야, 의정이가 그 잘한 거. 아이고 시끄러워. 뭐 때문에 이렇게 속단스러운 거야? 야, 의정이 누나가요. 딴 남자는 영화 보러 갔다고 이러는 거예요. 뭐야? 아니 의정이가 딴 남자랑 영화를 보러 갔어? 네. 할머니, 할머니. 막 어처구니가 없죠. 그죠? 세상 말세야, 말세. 아유. 내 요걸 그냥 들어오기만 해 봐라. 반갑습니다. 아, 너 의정이. 너 이리 오지 못해. 나? 왜? 너. 너 지금 다른 남자랑 영화 보고 오는 길이라지? 네가 좀 정신이 똑바로 백기네야. 할머니, 할머니 그냥 혼쭐을 내주세요. 혼쭐을. 그래. 너 의정이. 아까 할미가 청소 좀 하자 그랬더니 안 돼요. 허니한테서 전화 오면 급하게 가야 돼요. 그러더니 너 뭐? 영화를 보고 와? 아, 이 할미 말이 그렇게 우습더냐 우스워? 할머니 저기 지금 상황이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이가요. 그 어떤 딴 남자랑 껌껌한 극장에서 그냥 꼭 붙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었다니까요.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. 뭐야? 아니 그럼 너도 극장에 갔다 왔다는 얘기야? 응? 그래. 연서가 너는 아까 저 화분 좀 같이 옮기댔더니 어디로 내빼가지고서 뭐? 극장 구경을 갔다 왔어 인서가? 아니 할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그럼 의정이 야단 맞는 게 중요하냐 이놈아? 그게 중요해?